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수질환 경기에서 2차 필답형 기출문제 18년 3회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예요. 자, 우리 맛냄새 제거물질로 사용되는 화학약품 두 개를 쓰고 그 상태도 적으시오. 이렇게 하죠. 자, 그럼 우리 어떤 거, 맛이랑 냄새 제거할 때 보면은 이런 방법을 씁니다. 여기서 약품을 물어봤기 때문에 폭기라는 거는 뭐 약품을 따로 넣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존 넣고 염소 넣고 활성탄을 넣게 돼요. 자, 그럼 오존은 기체죠. 그래서 오존, 기체. 염소도 기체죠. 활성탄은 고체잖아요. 그래서 활성탄, 고체. 요렇게 여러분이 작성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맛냄새 제거하는 거, 외우기 쉬운 거, 활오존, 요렇게 활오염, 활오염, 요렇게 외워주세요. 2번 볼게요. 자, 2번은요, 입자가 있네요. 어떤 입자? 직경이 0.2, 비중이 0.01, 1.01인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입자가 있어요. 직경이 0.1, 그 다음 비중이 1.03인 입자가 있다. 몇 퍼센트 침전되는가 그랬어요. 자, 지금 보면은 요 입자 있죠? 직경이 0.2, 비중이 1.01이네. 얘는 모두, 그러니까 100% 침전된대요. 우리가 언제 100% 침전되나요? 자, 침강 속도가 표면부열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 입자는 100% 침전되고, 그다음에 침강 속도가 표면부열보다 작을 때그 입자는 제거 효율이 표면부열분의 침강 속도가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요 입자 있죠? 직경이 0.2에 비중이 1.01이네. 이 침강 속도가 뭐랑 같아지겠어요? 표면부열하고 같아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표면부열을 우리 뭘로 지금 첫 번째 입자의 침강 속도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입자가 있죠. 그럼 두 번째 입자는 침전 효율을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 입자의 침강 속도 계산을 하고 첫 번째 입자의 침강 속도는 표면부열로 보면은 요첫 번째 입자 분의 두 번째 입자의 침강 속도의 비가 뭐가 돼요? 이두 번째 입자의 침전 효율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뭐부터? 표면부하율. 그러니까 첫 번째 입자의 침강 속도부터 먼저 구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스토크식을 이용하면 어떻게 구할 수가 있어요? 18μ분의 d의 제곱 g. 그 다음에 입자 밀도 빼기 물의 밀도가 되죠. 자, 그럼 여기에다가 요거에다가 우리 한번 넣어볼까요? 자, 일단 넣어보면은 어떤 걸 넣어볼까요? 자, 우리 지금 일단 요식에서 우리 비중하고 직경만 한번 넣어봅시다. 비중 얼마고? 1.01. 그다음에 직경은 0.2. 일단 단위 환산 없이 그냥 숫자만 이렇게 다 넣었어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지금 우리가 침전 효율을 구하고 싶은 요거 V2. 두 번째 입자의 침강 효율을 침전 속도 계산을 해볼게요. 18μ분의, 자, 직경은 얼마? 0.1이고요. G 똑같고, 그 다음에 비중이 1.03 빼기 1.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럼 우리 지금 구하는 거는, 침전 효율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첫 번째 입자분의 두 번째 입자의 침전 속도의 비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보니까 18μ분의 0.2 제곱 g, 그 다음에 1.01 빼기 1 이렇게 됐고, 두 번째 입자는요, 18μ분의 0.1 제곱 g, 그 다음에 1.03 빼기 1 이렇게 돼요. 자, 그럼 같은 거 우리 약분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약분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0.2의 제곱 1.01 빼기 1 분의 0.1의 제곱 그다음에 1.03 빼기 1. 그러니까 나머지 뭐 점성계수나 지금 중력가속도 혹은 단위 환산하지 않아도 여러분 비율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지금 계산하실 수가 있죠. 자, 그럼 계산을 하면은 얼마가 나와요? 요 값이 0.75가 나와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전체 이제 침전 효율이 얼마? 75%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75%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신유형이에요. 우리가 스토크식으로 보통 이제 침강 속도 계산하는 거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침전 효율을 스토크식이랑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푸는 거는 없었죠. 그래서 요 문제는 새로 나온 문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요 3번 문제는 우리 18년 2회에서 동일하게 나왔어요. 뭐만 다르냐? 여기 지금 유형 면적이 지금 1.2 헥타르. 요것만 다르고요.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볼게요. 지금 우리 3만 큐빅미터의 저수량을 가진 저수지에 지금 특정 오염물질로 사고가 났대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 사고 났을 때 50이 들어왔는데 나중에 1로 줄어들 때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 이걸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은 자, 볼게요. 지금 이 저수지는 완전 혼합 반응조래요. 그러면은 매스 밸런스 식이 V DT분의 DC는 QC0 빼기 QC 빼기 K VC의 N승 됩니다. 자, 그런데 1번에서 뭐라고 했냐면 원래 오염물 원래 없었대요. 사고 나기 전에는. 그 말은 C0가 0이에요. 그래서 얘는 0입니다. 그 다음에 오염물질은 저수지 내 다른 물질과 반응하지 않아요. 그 말은 여기 KVC의 N승. 요게 또 얼마란 얘기예요? 0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얘도 없어져요. 그러면은 우리가 요두 가지 가정 때문에 요 공식이 어떻게 바뀌냐? V. DT분의 DC는 마이너스 QC 이렇게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고 알려드렸어요? 제가 18년 2회에도 말씀드렸죠. LNC0분의 C는 마이너스 V분의 QT 이렇게 식이 바뀌어요. 그래서 요 조건에 완전 혼합 반응조에서 C0가 0이고, 그 다음에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식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요때 이제 우리 뭘 구하시면 돼요? T를 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C0가 얼마예요? 50이었죠? 그게 지금 나중에, 나중 농도 1이 되니까 ln 50분의 1은 마이너스 V가 얼마? 3만 큐빅미터. 그 다음에 지금 이 유량은 안 나와 있는데 유입 유량이 강우량이랑 같대요. 그죠? 그럼 강우량이 얼마냐 봤더니 1200mm에다가 면적 요 곱해준 게 이제 우리 뭐가 되는 거예요? 강우 유량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에다가 강우량부터 먼저 계산을 해야 되겠네요. 자, 유량 계산 한번 해볼게요. 1200mm 요게 연평균이니까 1년 동안 오는 거죠. 그러면은 요 1200도 제가 그냥 mm를 미터로 바꾸면 1년에 1.2m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면적이 얼마? 1.2 헥타르래요. 자, 그러면 헥타르를 우리 뭘로 바꿔줘야 돼요? 미터로 바꿔줘야 되죠. 1헥타르는 100m 곱하기 100m가 1헥타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10의 4승 미터 제곱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1헥타르는 10의 4승 미터 제곱 이렇게 해주시면은 헥타르 없어지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큐빅미터 다 없어지네요. 자, 그 다음 우리가 구하는 이제 T가 뭘로 나오겠어요? 단위가 년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요 식으로 이제 우리가 솔버를 넣어서 T를 계산을 하시면은 얼마 나오냐? 8.15가 나오네요. 그래서 우리 걸리는 시간 8.15 년 요렇게 적어 주시면 되시겠어요.